임진년 새해를 맞아 2012년 신년 인사회가 1월 3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남양주 시립합창단의 웅장한 노랫소리로 행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새해 밝고 힘찬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 지부가 주최했으며 남양주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했습니다. 청년회의소 회장의 대회사, 남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새해 인사 등 내빈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성공 키워드는 창조와 소통, 융합이라며 이를 도입하는 참여 행정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내빈과 시민들은 2012년 맞이 축하떡을 함께 자르고 올 한 해 성공을 기원하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시립합창단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빈들은 준비해둔 다과를 함께 즐기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소원 성취와 건강, 행복을 기원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신년 인사를 위해 청소년들이 행사장 입구를 지켰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각자 2012년 계획을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